안녕하세요. 허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 화면을 크게 보는 방법과 자막을 설정하는 법, 그리고 화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에서요, 유튜브 클릭하시고요. 자, 이렇게 새로 영상이 있어요. 이 새로 영상을 보실 때는 길게 이 전체 화면으로 다 봐야 하는데 이 밑에가 다 나오질 않죠. 그래서 밑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못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화면에 오른쪽 아래 요 직사각형 네모 보이시나요? 직사각형 네모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을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걸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른쪽 아래 여기 표시 보이시죠? 이걸 다시 한번 누르시면 원상태대로 돌아옵니다. 자, 다음은 자막과 화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자막이 나오죠. 물론 영상에 따라서 이 자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이 자막이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리팩님께서 이렇게 뒤에 썸네일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글을 쓰셨는데 이 자막에 가려서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이 자막을 어떻게 없애느냐? 화면에 아무데나 한번 터치를 하시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요 CC라는 거 보이시죠? 요 CC를 누르세요. 그러면 자막 사용 중지됨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화면에 자막이 없어졌죠. 그래서 썸네일에 나오는 이 글자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다시 자막을 보고 싶으시다. 그럴 때는 화면을 한번 다시 터치를 하시고요. 오른쪽 위에 CC를 다시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막이 다시 나오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실 때 가끔 이제 화질이 안 좋을 때가 있죠. 화질이 안 좋을 때는 화면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오른쪽 위에 이 톱니바퀴 보이시죠? 톱니바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 품질 자동 720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다시 한번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뜨는데 보통은 자동 권장 여기다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핸드폰이 전파 수신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화질을 높일 때도 있고 화질을 낮출 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은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새로 화면 크게 보는 법과 자막 설정하는 법 그리고 화질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